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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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과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환경의 산물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장, 먹고 마시며 자란 음식, 그곳의 생활습관과 언어, 문화 등이 우리들의 사고와 인격을 형성하는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후에도 인간은 자기 삶의 주변 환경에 끊임없는 영향을 받으며 생활 형태가 형성돼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의 좋고 나쁨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를 유심히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해도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에 물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고 환경에 동화되어 버리고 환경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과 환경은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영적인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실과 나무가 많이 나게 하시고 상암도 없고 희암도 없는 우리가 현재 마음으로 상상이 미치지 못할 만한 아름다운 낙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려 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되 그러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만은 절대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그 많은 처소를 다 제껴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인 선악과 나무 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것을 먹기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매일 같이 마귀는 꿰어서 선악과 나무 밑에 와서 선악과를 쳐다보게 한 것입니다. 선악과의 영향력권에 들어온 환경에 그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동산 넓은 곳에 다른 곳에 허다히 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항상 선악과 밑에 서서 선악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들은 선악과에 잡혔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부암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마귀가 자꾸 해설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오염된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그들은 그 환경에 잡혀서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비참한 타락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인간을 포로로 잡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음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가나안 땅 칠족을 멸하라.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전부 멸해버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백성들은 극도로 우상 숭배가 심하고 생활이 음란하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면 별 도리 없이 그 환경 가운데서 물이 들어 그들도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먼저 정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가나안의 칠족을 다 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멸하고는 타협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은 그 가나안의 분위기, 그 환경에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음란과 방탕의 생활 속에 떨어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과 아수라에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오히려 처참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 나 같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가운데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지혜로운 사람이셨습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바보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전도서 아가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주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만년에 많은 이방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애굽의
임금의 딸도 자기 아내로 혹은 두로와 시돈의 딸도 자기 아내로 이방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많은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왔고 그 이방신을 섬기던 아내들은 자기 나라의 우상을 안고서 속속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도 지혜 있고 현명하여 절대로 절대로 인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솔로몬도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과 사신에 둘러싸이자 그만 그가 연노해서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섬기던 우상과 사신에 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환경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우상을 숨기고 세속적인 환경에 그는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솔로몬보다도 훨씬 지혜롭지 못하고 판단력도 희미한 게 우리가 나쁜 환경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사는가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만드신 우리 믿음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택한 제 아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부들 아니면 세리들 별로 교육도 없고 그 사회에서 존경도 받지 못하고 훌륭하지도 못한 지극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루시고 3년 반 동안 주님이 함께 잡수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일어나시고 함께 복음 전도하시고 함께 지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어부들, 세리들, 촌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먹고 깨고 생활한 동안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분위기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위대한 인물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위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니 그들은 예수처럼 행동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른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 감탄했습니다. 저 평범한 어부들이 아니냐, 세리들이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인정했습니다.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분위기,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환경이 평범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변화될 때가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환경을 떠나서 그들 개인적으로 일어서자 말자 그리스도 없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 무력하고 형편없는 사람들로 변화되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그마한 기지바위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째는 겁이 나서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때 그렇게 장엄한 인격으로 용사들로 변화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자 말자 그 환경을 벗어나자 말자 이렇게 나약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0일 이후에 오순절날에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었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함께 거하시고 그들 안에 있으십니다. 성령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자 말자 성령의 환경에 잡히자 말자 그들은 순식간에
또다시 용사들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흐무 맹랑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용사들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나와서 외침에 3천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에는 5천여 명을 회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그들을 줄줄이 따랐고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모두 다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 저들의 세대 이후에 온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분위기 속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또다시 옛날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때 모습 이상으로 더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분위기를 떠나시는 도저히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약하고 형편없는 신자 같지만은 우리가 아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열렬한 교회 나가면 우리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열렬한 성도들로 변화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매일매일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분위기, 성령의 환경에 잡히면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순식간에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뛰어와서 예수님께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와서 내 딸에게서는 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야이로와 함께 가다가 혈루병하는 여인을 고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까이 갈 때 회당장 집에 종이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선생을 또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 그리고 집에서는 울음꾼들이 와서 호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많이 통곡을 해야 큰 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울음꾼들이 있습니다. 이미 울음꾼들이 그 회당장의 집에 와서 진을 치고 천지가 떠나가도록 호곡을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천지가 떠갑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외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회당장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울음꾼들을 보고 말하십니다.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모든 울음꾼들이 다 입을 삐죽거리고 비웃고 죽었는데 자기는 뭘 자는 거야? 도란 소리 하자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는 하늘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의 자라난 나사렛 땅에 가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가 그곳에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회당장의 집에서 이 훤하고 울부짖고 비웃는 무리들을 하나도 없이 다 쫓아내십니다. 안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호통하셔서 모두 다 그 집에서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일단 분위기를 일신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흔들흔들하는 사람은 제껴놓고 믿음이 강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어린아이의 누워있는 방에는 이제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어린아이의 부모만 들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하시니 즉시로 살아 일어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딸이 살아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분위기 정돈을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모두 다 내어 쫓고 난 다음에야 주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가 되지 아니하고 의심이 있고 조소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먼저 앞서야 되고 우리 생활에 정돈이 먼저 앞서야 주님께서 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면 교회 분위기가 일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깨어지고 회개한 신앙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의심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 분위기에 절망과 초조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우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속에 모든 불안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공포를 내어 쫓아야 되고 의심도 내어 쫓아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도 내어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 정돈하여 이런 것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께서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별 도리 없이 분위기의 영향력을 받으며 우리 주님께서도 올바른 분위기 속에서 와서만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분위기 및 환경 속에 살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모이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힘써 모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이는 것은 놀라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분위기입니까?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도 그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환경 속에 들어가요. 너희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겠다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천의 원수를 쫓으면 두 사람의 신앙이 합치면 만의 원수를 쫓는 위대한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꼭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시도 참석해야 됩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 예배 보십시오. 한 번 예배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신앙은 폭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고 세 사람보다 열 사람, 열 사람보다 천 사람, 천 사람보다 만 사람, 수가 많을수록 그 신앙은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불신앙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신앙의 뜨거운 열기를 가져오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하더라도 이런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나를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어찌하는지 성수주일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만사를 제껴놓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나 구역 예배 모임, 기도회 등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이용하고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불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회사 신우회를 조직을 하고 사업장에서도 사업장의 신우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점심 먹는 시간에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분위기 조성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갑자기 신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나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한 것 별 효과 없이 가던데 오늘 또 왜 하느냐? 그것은 분위기 조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우리의 신앙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떠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친구가 다 떨어져 버리고 예수 믿는 친구들로 갈아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때문에 도저히 합쳐지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은 떠나가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서로 합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향락을 도모하는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처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육체의 향락을 도모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관심을 없애버리고 영적인 세계로 못나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모임, 사탄의 분위기를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속한 TV나 음악을 듣거나 잡지 등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TV에 저속한 TV를 보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이상 입속으로 귀신들이 싹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저속한 TV를 왜 보고 있습니까? 요새 안 믿는 세상에도 TV 보지 않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속한 TV 보지 말자.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꼭 볼 것만 보고는 그 다음에는 귀를 잡아서 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돼. 저속한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인간을 흥분시킵니다. 요사이 사탄의 음악이 많습니다. 사탄이 사탄의 음악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그 사탄 음악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성인들도 그 사탄 음악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타락시킵니다. 더러운 잡지들 같은 거, 그런 잡지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상 속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곳으로 채워놓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과 원수 마귀는 분위기 만들기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속에 몰아넣으려고,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속에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과 성령께서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찌하는지 주님 편에 서서 마귀의 분위기를 떠나든지 마귀의 분위기를 내어 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분위기가 가득히 임하여 있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도도히 흐르는 환경과 분위기의 강물에 결국은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신앙과 은혜 넘치는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에 서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분위기를 찾아가야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젖어 살게 될 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늘나라를 임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